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도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 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김종철의 비언프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네, 화요일 고정 코너 비언프 김종철 오마이뉴스 경제부장과 김지혜 오마이뉴스 경제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비가 내리는 아침이라서 그런지 좀 뭔가 좀 가라앉은 느낌이에요.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좀 센치해진 것 같은데. 어제부터 비 왔는데. 아, 그런가요? 아, 어제부터 무릎이 쑤시다네. 센치한 거와 무릎도 빈 거 되게 다른데. 아, 네. 그렇죠. 그러게요. 1등 축하드립니다. 아, 네. 1일 천하였어요. 그 뒤로 내려갔나요? 내려왔더라고요. 아. 예. 저희는 항상 예, 겸손하게 계속 1등 하면은 또 이제 겸손을 이제 버릴 수가 있으니까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잠깐 내려왔습니다. 예, 또 올라가야죠. 한번 나도 있다 한번 네네네. 보여주고 보여드린 거고요. 네, 다시 한번 또 올라가고 싶긴 합니다. 자, 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저희가 허니버터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공장 증설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마트에서 찾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근데 곧바로 저희 비욘프 나간 다음 날인가요? 다다음 날인가요? 네. 발표했습니다. 증설 소식이 났죠. 증설 하겠다. 공장을 증설하겠다는 네. 발표가 나왔어요. 혹시 혜태에서 들은 게 아닐까요? 박동욱이 듣고 하루 만에 급박하게 증설 결정을 해서 바로 만에. 발표했나요? 우리 방송 듣고. 혹시 들으셨다면 댓글로. 네. 그거 아닙니다. 댓글 아닌 거 아닌가요? 네, 아무튼 네. 고객 입장에서는 다행인데 뭐 언론들 보도나 이런 걸 보면 이게 예전에 꼬꼬면 그 어떻게 보면 악수가 되는 게 아니냐 네. 그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공장을 증설한다는 네. 얘기는 결국 어떻게 보면 기업이 투자를 한다는 거잖아요. 기업이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네. 그만큼 또 고용도 늘어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이고 이제 뭐 그렇게 뭐 허니버터 집이 앞으로 또 어떻게 더 인기를 누릴지 네. 뭐 저번에 꼬꼬맨의 또 그런 반면 교사를 삼아서 뭐 잘 됐으면 좋겠죠. 제가 막 네. 거기 댓글 보니까 네. 뭐 새우광주 한다고 농심 대기업이다 막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계시던데 네. 아 제가 그 대기업을 옹호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개인적인 취향을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여러 가지 그 과자들이 많다 뭐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어제 마트에 갔는데도 허니 버터칩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네. 못 드셨나요? 네, 한번 그때 한번 먹어보고 먹질 못하고 있어요. 아무튼 저는 공장 증설 발표 반깁니다. 네. 공장이 증설돼서 제가 마트에서 좀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비가 내리는 화요일 아침 센치 있게 우리 발로 뛰는 경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희 기자. 김지혜의 발로 뛰는 경제. 경남 기업이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증시에 입성한 지 42년 만에 15일인 내일 주식시장에서 퇴출됩니다. 경남 기업은 2014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 의견 거절과 자본 전액 잠식이 확인되어 상장 폐지가 결정된 건데요. 경남기업은 1973년 2월 국내 건설사 가운데 처음으로 기업 공개에 나서 주식시장에 입성했지만 자원외교 비리와 맞물려 성한종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불명예스럽게 주식시장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경남기업이 기업 명성에 비해 과하게 화려한 거물급 사외이사진을 구축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7년 경남기업의 사외이사진은 법조계에선 한광수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그리고 경제계에선 임창열 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과 전영수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이 포진됐습니다. 경남기업이 워크아웃으로 진통을 겪던 2009년과 2013년에는 김상우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김덕기 전 신한은행 충남영업본부장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3월부터 경남기업의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 출신의 이영배 전 기업여신관리부장이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채권은행이자 사외이사를 맡은 신한은행은 경남기업과 유착 의혹이 불거지며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경남기업이 주식시장에서 퇴출되네요. 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미 그... 예정이 돼 있었죠. 네. 예, 이미 그 주식 시장 퇴출은 이제 공식적으로 되는 거고요. 그 전부터 이제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된 다음에 네. 지금 사실상 좀 주식 거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군요. 예, 자연스러운 수순이고요. 네. 이미 그 지난 7일날 네. 7일날이죠. 지금 그 성환종 전 회장이 9일날 그 네,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잖아요. 네. 그 전전날이죠. 7일날 법원에서 이미 그 법정관리가 개시가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법정관리인이 별도로 이제 선임이 됐고요. 이미 기업 회장 절차를 이제 들어갔는데 법정관리가 들어가면서 사실상 주식시장 그 경남 기업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사실상 뭐 네. 거래가 되지 않고 있고 네. 이미 이제 뭐. 퇴출 수순을 밟고 있는 건데요. 네. 그렇다고 뭐 회사가 완전히 망한 건 아니고 지금 이제 법원이 사실상 경남 기업을 관리 체제로 들어가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이성희 씨가 네. 이성희 씨가 이제 법정 관리로 선임됐기 때문에 이분이 채권단과 포함해서 어떻게 이 기업을 살려 나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외 이사진 거물급으로 좀 보이네요. 제가 쭉 이게, 보니까 이게 지금 사외 이사진을 썼던 때가 2007년이잖아요. 네. 2006년, 7년 그때가 또 네, 정치 이번에 성환종 리스트에서 언급된 그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10만 달러 받았던 게 2006년이었고 2006년이고요. 네. 2007년에는 허태열 전 비서실장이 7억 원을 네. 받았다는 네, 그 메모가 발견이 됐었죠. 네, 네. 2007년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보통 정치적인 이슈가 많았던 네. 시절이었죠. 2007년에 이미 대선이 있었던 것이고요. 경선이 있었고요. 네. 네. 대통령 후보 경선도 있었고 대선도 있었고. 네, 네. 그때는 이게 뭐 사회 이사진이 화려했었네요. 화려했었고 눈에 띄는 게 주채권 은행이자 사회 이사를 맡은 신한은행과 경남기업의 유착 의혹이 불거졌다. 그래서 금감원이 검사를 하게 됐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워크아웃 하던 그 기업에 주채권은행이 관리자도 아니고 이렇게 사외이사로 가는 경우가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뭐 그 주채권은행이 거기에 담당자 이게 지금 기업 여신 관리부장이잖아요. 네. 기업 여신 관리부장이면 사실상 그 해당 경남기업 포함해가지고 친한은행을 주채권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의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이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그 은행의 어떤 핵심 기업의 어떤 그 자금을 네. 관리하고 대출해주는 그런 관리 결정하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 그 해당 그 기업의 사외이사로 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물론 현직이 아니고 전직 부장이었으니까 뭐 갈 수 있다고 뭐 크게 어떤 법적으로 위법성 이제, 여부까지는 예. 뭐 따지기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네. 이해관계자 충돌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좀 납득이 되지 않죠. 아무래도 그 경남기업 쪽 입장에서는 신한은행의 어떤 그 쪽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에서 사외이사라는 어떤 그 자리를 네. 이쪽에 하나에 그냥 배정하고 그 전직 기업 여신관리부장이 들어온 네. 그러니까 뭐 유착 그 유착의 의혹이지만 유착 관계 이 과정에서 이제 신한은행과 경남기업 사이 어떤 뭐 대출 그다음에 네. 특혜 이런 과정을 좀 더 유심히 봐야 되겠죠. 사실관계를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금융감독원이 종합검사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런 내용들이 아마 드러나겠죠. 네. 나오지 네. 않을까요. 그런데 뭐 지금 금융감독원은 이게 정기 검사일 뿐이지 따로 지금 이 지금 성한종 리스크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 전직 임원이 신한은행 등 이제 경남기업 채권단에 대주주인 성한종 회장에게 유리하게 자금 지원을 하라는 취지 압력을 넣은 정황을 네. 감사원이 포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정황을 검찰에 넘겼다고 하는데요. 신한은행이 지금 이 경남기업과 유착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러한 정황들을 보면 이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들어볼까요? 네, 민주노총이 오는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 핵심 의제로 노동시장 구조개혁 저지, 공무원 연금 계약 중단, 최저임금 만 원으로 인상, 세월호 진상규명 가로막는 시행령 폐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퇴진 등을 내세웠습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투표 결과 투표율 65%에 찬성률 84%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에 조합원만 20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공무원 연금 개혁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전국 공무원 노조도 오는 24일 파업에 돌입합니다. 지난 2004년 이후 11년 만에 파업으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도 동참합니다. 정부는 법 개정 논의 사항이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다며 불법 파업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민주노총이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는데 이번 총파업 뭐 이렇게 쉽게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노동계 입장에서도 이번에 뭐 확실한 입장을 보여주겠다 이런 의견을 이런 입장을 몇 차례 표명했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총파업이 그 한국노총도 함께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하여튼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연대 파업을 할 경우에 남들에게 좀 그 전체적으로 좀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든 뭐 경제계든 뭐 네. 전반적인 양대 노총이 연대 파업, 총파업을 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죠. 네. 특별한 그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도 이번에 이 민주노총 총파업, 양대노총 총파업이 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이번에 그 노사정, 네, 그렇죠. 노사정 그게 이제 결렬이 되면서 네. 나왔잖아요. 그 노사정 내용 중에서도 이 지금 민주노총이 그 맨 먼저 주장하고 있는 그 노동시장 구조계약 조지 이번에 네. 노사정위에서 그 결국 결렬되면서 비정규직을 더 확대하는 그리고 해고를 좀 더 쉽게 되는 네. 그런 그 계약 이런 부분들이 노동계였던 그런 파업을 불러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은 정부나 뭐 경영계 쪽이나 뭐 기업 쪽에서는 뭐 당연히 이번 파업은 이런 정치적인 파업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성향을 띠기 때문에 불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경청이 또 어제 성명을 냈더라고요. 네. 글쎄 이게 뭐 뻔한 뭐 그동안 이런 그 과정으로 가고 있긴 한데요. 네. 이게 노사정 일이 타협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이미 좀 무리가 있었죠. 이미 네. 지난 작년부터 올 뭐 봄 중으로 뭐 노사정 타협을 무조건 이끌어내라 뭐 정부 시안을 정해놓고 네네 하는 것처럼 그렇죠 했는데 그 뭐 김대환 그 노사정 위원장이 이번에 그 결렬 책임을 지고 뭐 또 사표를 냈고 네.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반려했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좀 밀어붙이는 식의 방식으로는
양쪽의 어떤 그 공감을 네.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네. 노사정의에 보면은 민주노총이 참여 안 했었고 한국노총만 참여했었는데 아무래도 이 정규직 과보라는 정부의 네. 그런 입장에 대해서 노동계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비정규직 대책 관련해서 2년에서 4년까지 비정규직 쓰는 기간을 늘리고 그리고 저성과자 해고 요건 관련해서도 그걸 또. 풀어주겠다는 식으로 정부가 나오면서 그렇죠. 이 노사정의는 처음부터 그걸 노동계가 받아들이기 어렵죠. 어렵죠. 네. 노동계 입장에서는 네.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런 이번 기본적인 어떤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네. 하면 기본적으로 노동계 쪽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이것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그 네. 기본적인 자세부터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뭐 3월 말까지 시한을 정해서 하겠다고 해서 시작했고 네. 그리고 뭐 몇 차례 마라톤 협상이나 이런 걸 했는데도 계속해서 뭐 정부에서는 어떤 다시 카드를 내놓거나 이런 게 아니고 계속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 게 아니냐. 맞습니다. 네.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 정부는 이제 플랜 B를 가동해서 정부의 입장을 입법하겠다. 이런 또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논란은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또 이런 그 양대노총 총파업이나 그 연대파업 이런 것들을 정부나 경영계 쪽에서 또 의외로 이번 기회에 또 노동계 이런 부분들 뭐 강경한 이런 자세 뭐 네. 경제도 어려운데 노동계 어떤 이런 이기적인 이런 부분을 좀 더 부각시켜서 아마 파업을 더 뭐 즐긴다는 표현도 하지만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네. 노동계를 더 탄압할 수도 있다. 네, 뭐 반색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네. 불법 파업이라고 이미 경총이나 이런 데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정부 입장에서는 또 불법 파업을 용납하지 않겠다. 뭐 김재 기자 얘기한 것처럼 네. 이걸 또 핑계로 해서 또 이제 노동계에 대한 여러 강력한 어떤 뭐 탄압 내지는 어떤 뭐 그런 개혁을 밀어붙일 수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들어볼까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필수품이 돼버린 스마트폰. 편리한 만큼이나 중독 현상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중독이 가장 심각했는데요.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2014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속한 만 10세에서 19세 청소년의 비율은 29.2%, 즉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가운데 3명꼴입니다. 이들 청소년의 절반 정도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공부에 지장을 받거나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감을 느끼는 등 부작용을 경험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만 3세에서 9세 유아동의 경우 부모를 상대로 조사를 해봤더니 52%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의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81분이나 됐습니다. 정부는 스마트 미디어 청정학교 14곳을 지정해 운영하는 등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 해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 현상,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이번에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이게 스마트폰이 2009년도인가요? 제가 아이폰이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네. 정말 혁명적이었죠? 너무 편하고 어떻게 이 인터넷이 되는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 이 그렇죠. 핸드폰을 쓸 수가 있느냐 너무 즐겁고 재밌었던 기억들이 있는데 매일매일 새로운 게임들을 깔아서 그렇죠. 한 번씩 해보고 네. 쥐었다가 해보고 막 이런 참 염려스러운 게 네. 오늘도 출근길에 지하철 버스 이렇게 보면 청소년들 고등학교 이제 네. 그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계속 머리를 이렇게 숙이고 어깨도 움츠려서 네. 자라목이죠. 그렇게 돼서 계속 핸드폰 스마트폰만 보고 있던데 네네. 이게 몸에도 참 안 좋을 것 같아요. 어깨가 굽고 척추가 굽고 네. 그리고 뭐 사람들이랑 부딪히기도 하고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뭐 저는 이게 스마트폰 쓰는 게 그게 나쁘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도 있고 그 팟짱도 들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요. 박정 기자 아직 아이 없죠? 네, 없습니다. 네. 다른가요? 아이가 있으면 아이를 키우시면서 네. 이제 느끼시겠죠. 아,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빠져사는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요. 네, 이게 스마트폰 중독 너무 과하면. 이게 보타님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든지 네. 예, 과하면 다 좋지 않습니다. 네. 네. 적절하게 자기 절제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교육이 필요한 것 같고요. 부모들이 또 솔선수범을 해야 되겠죠. 네.
아무튼 뭐 저는 아이가 지금 없어서 곧 느끼시게 될 겁니다. 네,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도 이 중독 현상 잘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김지혜 기자의 발로 뛰는 경제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당장 검찰의 대기업 수사 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 비염프 바디토크에서는 이 성완종 전 회장이 몸담고 있었던 경남 기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김종철 기자. 네. 네. 경남 기업에서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네네. 접대비가 크게 늘었다는 소식이 있던데 네네.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재벌닷컴이라고 네. 그 이제 기업들 그 대주주 이런 주식 변동을 조사하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네. 여기서 이제 그 경남 기업의 재무 상황을 이렇게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 기업들이 매년 그 감사 보고서를 써서 작성을 해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이 경남 기업도 이제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매년 그걸 해야 되죠. 네. 그 10년 동안 그 경남 기업이 썼던 접대비를 조사를 해서 뽑아봤더니 총 10년 동안의 접대비로만 53억 5,400만 원 정도 쓴 것으로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건설이 지금 네. 이 규모에 따지고 보면. 근데 이제 여기 눈에 띄는 점이 이 경남 기업의 접대비가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죠.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는데 그 크게 이제 급증했던 접대비가 크게 많이 늘었던 시기가 2005년에 이제 지난 2005년에 2005년부터 시작을 해서 10년 동안 조사했으니까 2005년에 네. 접대비가 7억 6,253만 원이었던 것이 네. 2006년과 2007년에 크게 늘어납니다. 한 10억이 넘습니다. 2006년에 10억 273만 원, 네. 2007년에 10억 8,480만 원. 그러니까 2005년에 비해서 30%, 31.5%, 42.3%. 그러니까 크게 늘었죠, 접대비가. 크게 늘었네요. 네. 그러니까 2006년하고 2007년이면 성전 회장이 경향신문과의 네네.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그렇죠. 김기춘 전 대통령실장하고 네. 허태열 전 비서실장에게 거액의 돈을 줬다고 그 폭로한 시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치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그 성전 회장이 그 경향신문과 인터뷰 때 김기춘 전 실장한테 2006년 9월에 미화로 네. 10만 달러를 줬다. 그렇죠. 그리고 또 2007년에 허태열 전 비서실장에게 7억 원을 줬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물론 이 두 분 전부 다 뭐 받은 적 없다, 억울하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지만 여하튼 성전 회장이 거액의 정치 자금을 줬다고 주장하는 시기하고 경남 기업의 접대비가 큰 폭으로 늘어났던 그 시기가 맞아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성전 회장은 기업인이면서도 과거 자유선진당 때부터 뭐 지난번 총선에서 당선됐듯이 네. 그 새누리당에서는 국회의원까지 지내든 등 뭐 정치인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정치 이슈들이 있을 때 아무래도 돈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회장 같은 경우는 기업인 출신의 정치인 네. 그런 것인데 실제로 경남 기업 접대비 지출 금액만 놓고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돈이 필요 여러 가지 했을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기업인 출신이고 네. 또 정당 입장에서 보면 그런 기업인 출신들의 또 그런 어떤 서포트를 또 받을고 싶어하는 그런 네. 분명히 유혹들이 있었을 텐데 접대비가 많았던 2005년에 7억 5천만 원이 넘었는데 네. 2006년과 2007년에 10억을 넘게 썼거든요. 2005년과 2007년에 그 성전 회장 같은 경우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죠. 그 전에 뭐 그 비자금 수사 포함해가지고 네. 그 2006년과 2007년에는 대통령 후보 경선이 있었고 17대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충남 지역 기업인으로서 그리고 또 정치인으로서 아무래도 성전 회장이 여러 가지 그 새누리당 포함해서 정당인으로서 네. 여러 가지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뭐 그렇게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다만 뭐 그때 뭐 성전 회장도 네. 그 기자회견 때도 자기가 스스로 굉장히 새누리당 한나라당을 위해서 네. 열심히 뛰었다 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예, 기자회견 네. 당시에 나는 MB맨이 아니다. 그렇죠. 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도왔다. 네. 이러면서 그거는 뭐 2012년 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성 전 회장이 그동안 정치 일정에 맞춰서 어떤 대선에 있어서 열심히 역할을 해왔다는 걸 네네.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죠. 맞습니다. 네. 네. 뭐 경남 기업의 접대비가 유독 정치 일정에 따라서 금액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우연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6년, 2007년도 그렇고 2012년도 그렇고요. 네. 2006년과 2007년에 접대비가 이렇게 늘어났다가 2008년부터 다시 또 줄어듭니다. 아. 2008년에 재밌네요. 그렇습니다. 2008년, 네. 2009년 이제 뭐 그 새로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접대비 한 2억 원으로 확 줄어듭니다. 10억에서. 네. 2009년에 1억 8,900만 원, 2010년에 2억 5,500. 그러니까 2억 원 전후로 한 2010년까지 쭉 이렇게 있다가 네. 또 2011년에 다시 또 늘어납니다. 2011년에 3억 8,300만 원 늘어났다가 2012년에 5억 1,936만 네. 원까지. 네. 2012년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그 허태열 김기춘 그건 2006년 2007년이고 네. 허태열 실장으로부터 박근혜 후보를 갖다가 소개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처음 만났고 그 이후로 한나라당 그다음에 새누리당 그다음에 2012년 뭐 18대 대통령 선거 때도 굉장히 열심히 뛰었다고 네. 자기가 스스로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2013년에 5억 4천만 원 정도 접대비를 기록한 이후에 작년에는 네. 또 4억 1,688만 원. 그러니까 2011년에 늘기 시작해서 2012년, 그다음 2013년, 2014년. 네. 그러니까 작년까지죠. 그러니까 5억 원 수준을 유지를 합니다. 2011년에 성 회장이 홍준표 경남지사한테 1억 원을 줬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홍문종 의원한테 2012년에 2억 원을 줬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2006년, 2007년 늘어났던 접대비가 2008년부터 팍 주는데요. 팍 줄었다가 다시 조금 조금씩 오르고요. 네. 근데 2006년, 2007년만큼까지 뭐 10억 정도까지는 늘지 네. 않지만 네. 2012년 뭐 5억 1,900여만 원. 네. 2013년에는 4억이 넘는 금액이 있었고요. 2011년부터 늘기 시작하면서 상승세를 그리고 있었던 건데 이 홍준표 지사에게 1억 원. 홍문종 의원에게 2억 원을 줬다고 주장하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가 있는 걸 보면 뭐 접대비에서 이렇게 정치인들한테 돈이 흘러간 게 아니냐라는 추측도 해볼 수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 확인해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아직 이게 그 접대비에서 정치인들에게 돈이 들어갔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없습니다. 네. 기업 접대비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회사의 공식 경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회사 내부적으로 다 그 관련 증빙 서류가 있습니다. 접대비를 이렇게 다 관련 그 증빙 서류를 갖고 있고요. 네. 아마 추측하건대 접대비에서 정치인의 정치 자금을 제공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 이게 접대비가 이게 공식 경비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 이제 영수증이 이런 게 다 돼야 될 때는 그러면은 네네. 여기서 정치인들한테 돈이 공식적, 제공됐다고는 네. 볼 수 없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네. 영수증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뭐 누구한테 돈 줬다고 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물론 네. 다른 용도로 쓰고 그 돈을 빼서 일종의 비자금처럼 그럴 수는 있죠. 네네. 접대비의 항목에는 뭐 어디에 돈을 쓴 것으로 돼 있고 그 관련 영수증이 있지만 네. 그게 뭐 가짜 영수증이 됐든 아니면 잘못된 뭐 다른 뭐 영수증이 됐든 네. 그 돈을 빼서 또 뭐 기업인 정치인한테 뭐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공식적으로 그 기업 접대비 영수증을 가지고 영수증에 어떤 기업인의 뭐 이렇게 이런 뭐 1억 원 내지 네. 2억 원 이렇게 이런 금액을 쓸 수는 없고 네. 더더군다나 또 이 사람 여기도 뭐 그 성 전 회장이 뭐 돈 줬다고 하지만 다 이분들 다 지금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지금 다 부인한 상황에서 이분들이 뭐 영수증이나 증빙서류 갖다가 뭐 줬을 가능성 전무할 것이고 네. 또 이게 또 결국은 또 불법 정치 자금일 텐데 네. 결국 같은 뭐 이번 그 이런 이 경남 기업 접대비 내역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정치 일정과 겹치면서 성 전 회장 경비 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그리고 성 전 회장의 경비 사용이 이 접대비 그 증가와 이렇게 겹치면서 일정 부분 네. 아무래도 기업인 출신의 정치인이다 보니까 해당 기업의 접대비도 그만큼 뭐 그게 뭐 이런 불법 정치 자금이 아닌 다른 네. 어떤 용도의 기업의 어떤 그 용도 차원에서 접대비가 늘어났다는 이런 사실로 그런 자료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인들에게 흘러갔는지 여부는 뭐 찾기도 쉽지 않고
그 이게 뭐 공식적인 회사 경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네. 줬을 리는 없고 만약에 줬다고 해도 이런 다른 영수증과 바꿔치기해서 그렇죠. 돈을 비장을 만들었다 이건데 아, 네 이거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지만 근데 검찰은 아마 그 들여다볼 수는 있을 겁니다. 어차피 경남기업에 네. 압수수색을 했고 관련된 여러 가지 장부나 이런 것들을 다 검찰이 이제 다 가져갔기 때문에 접대비 항목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 여러 가지 다 뒤져봤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그 성전 회장을 검찰이 여러 가지 뭐 횡령 배임 포함해가지고 뭐 분식 이런 걸 다 이렇게 해서 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잖아요. 네. 물론 성전 회장은 뭐 억울하다고 했지만 그런 부분들도 아마 이런 과정에서 다 아마 그 들어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그 정치 일정 관련해가지고 접대비가 크게 늘어났다. 네. 이건 이제 팩트로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수사할지는 접대비 관련해서 수사할지는 좀 봐야겠네요. 네네. 그럼 뭐 32억이 경남 기업에서 인출돼서 비자금을 만들어진 게 아니냐. 그런 얘기 나오고 있죠. 네.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접대비 항목도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들여다볼 것으로 좀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럼 경남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경남 기업 제가 건설사로는 전 알고 있었는데 정확히 어떤 기업인지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번 비원프 시간에 한번 들여다볼 텐데 이 경남 기업 어떤 회사였습니까? 성환종 회장이 굉장히 아꼈던 그 당신이 목숨을 버리기 전까지도 네. 이제 그 경남 기업 회장으로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다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경남기업이 1951년에 아까 우리 김재 기자가도 얘기를 했지만 네. 1951년에 세워진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진 건설회사입니다. 네. 경암토건주식회사로 처음에 만들어져서 네. 1954년에 경남기업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이제 바뀌었는데요. 1965년에 태국에 중앙방송국 타워 신축공사를 수주를 해가지고 네. 해외에 진출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건설회사는 처음으로 1965년에 해외에 진출을 한 첫 번째 케이스가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네. 나름대로 역사도 있고요. 그래서 73년에 또 건설회사 처음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도 합니다. 아까 김재 기자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 이제 결국은 주식시장에 상장 폐지가 되면서 최초라는 타이틀을 두 개나 가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좀 역사가 있는 기업이죠. 건설회사 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1977년에 서울 반포의 경남아파트, 유명한 경남아파트를 이 경남기업에 지었고요. 네. 이런 그 경남기업이 나름대로 이 건설회사로서 꾸준히 그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여튼 네. 역사가 오래되면 나름대로 또 굴곡진 역사를 갖게 그렇죠. 되기 마련인데 네. 1988년에 대우그룹으로 들어갑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경남기업 지분을 인수를 해가지고 네. 대우그룹 계열사로 편입이 됩니다. 아 1988년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1999년 대우그룹 해체되기 전까지 대우그룹 계열사로 있습니다. 대우그룹에는 대우건설도 있었고요. 네. 또 경남기업에는 두 개의 건설회사를 갖고 있었던 거죠. 대우그룹이 해체되면서 결국 경남기업도 떨어져 나왔고 네. 그 1999년 그 대우그룹 해체되면서 그다음에 97년, 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자금난을 막 또 겪고요. 네. 결국 99년 8월에 첫 번째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됩니다. 장윤선의 팟짱. 그렇군요. 1988년부터 1999년까지 대우그룹에 속했던 그렇습니다. 기업이네요. 네. 아, 이 최초라는 타이틀이 두 개나 있는 기업이라는 것도 제가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 대우그룹에서 떨어져 나온 이후에도 이곳저곳에서 흡사병 하면서 부침이 꽤나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네네. 그러면 이 성한종 전 회장과는 인연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경남기업이 대우그룹으로 떨어져 나온 다음에 워크아웃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99년 8월에. 그리고 워크아웃을 진행이 되면서 또 나름대로 자기 자체적으로 그런 또 열심히 나름대로 그 기술과 노하우 있기 때문에 워크아웃을 졸업을 하게 됩니다. 네. 성환종 전 회장은 2003년부터 경남기업과 인연을 맺기 시작을 하는데요. 네. 그 성환종 회장이 어떻게 이제 또 이 건설업에 또 발을 디디게 됐나 이런 것들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성환종 회장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인생 자체 굉장히 파란만장했다. 그렇죠. 얘기가 나오고 지전적인 인물이죠. 맞습니다. 거의 뭐
자수성가형인데요. 네. 그 어디 언론에도 나왔지만 그 이 사람이 이분이 썼던 자서전을 보면 그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가 어떤 극한 상황에서 출발을 해서 네.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해서 앞으로만 나갔다. 자기는 초등학교 중퇴를 하셨고요. 네. 76년에 화물차 영업을 시작으로 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40만 원 모은 돈으로 건설업에 딱 뛰어듭니다. 네. 그래서 82년에 그러니까 32살 나이에 대하건설이라는 사장 그 건설회사를 만들어서 사장에 취임을 합니다. 32살이에요. 네, 네. 이게 82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하건설 사장으로 성환종 회장이 이제 꾸준히 그 건설업에 처음 이렇게 발을 디디고 하다가 네. 이제 그 돈을 좀 어느 정도 대하건설을 통해서 돈을 번 다음에 이제 회사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해외 시장으로 좀 나가고 싶은데 아무래도 네. 해외 시장의 어떤 네트워크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경남 기업이 가장 그 내용 그걸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네. 경남 기업이 여러 가지 워크아웃 99년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크아웃 있고 뭐 외환위기 자금난 겪으면서 워크아웃 겪고 나름대로 이제 괜찮은 회사인데 그런 자금난을 때문에 워크아웃들한 거에 대해서 이 성환종 회장이 유심히 그 경남 기업을 눈독을 들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2003년에 이제 경남 기업을 본격적으로 이제 인수 흡수합병을 해야 되겠다고 이제 판단을 해서 2004년에 대하건설을 통해 가지고 경남 기업 지분 51%를 사들입니다. 결국은 네. 대하건설 통해서 경남 기업을 흡수합병해 가지고 이름을 이제 경남 기업으로 대하건설이 네. 이제 이름도 바뀐 거죠. 네. 그래서 회장 자리에 오릅니다. 당시 경남 기업 상황은 좀 어땠습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그때 나름대로 적자도 없었고요. 네. 그 2005년에 저희 아까 그 재무제표를 보면 흑자를 꾸준히 내왔습니다. 아. 그리고 도급순위, 그러니까 도급순위 건설회사의 이제 그런 어떤 공사, 네. 그걸 수주, 네, 수주 맞습니다. 그런 것들 예. 순위인데 그게 이제 사실상 건설회사의 그 어떻게 보면 건전성을 네. 나타낸 척도라고 볼 수 있는데. 20위권 내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남 기업이 건설사에서 한 도급 순위 20위권 내외면 그 건설사 중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대기업에 포함될 정도로 네, 도급 건설사가 우리나라에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게 뭐 그 통계가 약간씩 다릅니다만 네. 대한건설협회든 포함해 가지고 적게는 수천 개부터 많게는 조그만 중소 건설까지 뭐 건설이라고 이름 붙인 회사까지 다 합하면 네. 뭐 수만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20위권이면은 엄청 높은 순위죠. 예, 큰 네. 기업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 경남 기업을 인수한 이후로 본격적으로 이제 성전 회장이 경남 기업을 통해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네. 2004년에 성전 회장이 경남 기업을 인수하게 되고 뭐 도급순위 20위권 큰 기업으로 경남 기업이 성장하면서 경남 기업을 통해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까지 그렇죠. 뛰어들게 되는데 바로 이 검찰이 지금 파고든 게 경남 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 네, 네. 그때 뭐 성공 융자금 관련해 가지고 그거를 뭐 뒤로 빼돌린 거 아니냐 그것부터 시작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결국 거기에 대해서는 뭐 혐의점이 없었고 그걸 또 매개로 삼아서 여러 가지 채무 관계를 네. 따져들고 그렇죠. 그리고 비자금 조성 문제, 뭐 분식 회계 문제, 횡령 문제 이렇게까지 가게 되는데 뭐 별건 수사까지 해서 그렇죠. 아내와 아들 문제까지 그렇죠. 검찰이 그렇죠. 파고들게 되는데요. 네. 이 경남 기업이 수사 선상에 올라가게 된 것도 해외 자원 개발 사업 때문인데 성종 회장은 억울하다고 했지만 이걸 뭐 저희가 빼놓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박종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지금 그 경남 기업을 압수수색까지 하고 네. 뭐 이렇게 좀 나름대로 뭐 탈탈 털었다는 것이 이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잖아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 그렇게 검찰이 생각했던 만큼의 큰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왔던 게 여러 가지 횡령, 배임, 뭐 분식 이렇게 네. 돼서 뭐 아들 뭐 그다음에 뭐 자기 가족들 뭐 해가서 이제 별건 수사 포함해가지고 막 다 털고 막 그래서 지금 성전 회장이 지금 억울하다 회원 자원 개발 사업으로 그 비리 내지는 부정이 내지는 그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왜 다른 걸 가지고 다 걸고 넘어지느냐 아무튼 그런 것들인데요 이게 2004년에 경남 기업을 인수한 다음에 나름대로 국내 건설 시장에서 했던 그런 것들도 있지만 이제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해외 2005년부터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들어갑니다. 이때는 네. 노무현 정부 시절이죠. 그렇네요.
러시아 그 캄차카반도 석유 탐사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네. 이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건 뭐 좀 그때 이제 처음에 어떤 상징적인 어떤 그 러시아의 석유 탐사 사업에 상징적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많이 네. 예를 들어서 뭐 마다가스카르 광산 개발 사업이나 또 미국 멕시코만의 했던 그런 심해감 가스 탐사 사업 이런 것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들어갑니다 경남 기업이. 이명박 정부 자체가 자원 외교에 공을 들였기 때문에 그렇죠. 경남 기업이 이렇게 참여하게 된 이 상황도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또 아까 말씀드린 어떤 송환종 회장의 정치적인 어떤 그 성향 그리고 여러 가지 새누리당과 그 관계 그런 걸 봤을 때 그 아무래도 이제 자원 외교 내지는 자원 외교 내지는 뭐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검찰이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석유공사와의 유착 관계 뭐 이런 걸 보고 뭐 특혜성 지원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런 세금의 어떤 그런 문제 이렇게 네. 해봤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이 자원 개발 사업 과정 자체에서는 어떤 불법적인 특혜나 뭐 횡령 사실이 크게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그 성준 회장의 주장이기도 하지만 검찰 네. 내놓은 내용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대부분 이번에 그 사정구속영장 청구한 내용도 그렇죠. 그 내용도 크게 횡령, 없지 않습니까? 네. 횡령 배임 다짐 분식회계 이런 부분들로 지금 들어간 건데요. 네. 그게 좀 아쉬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나름대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자기는 열심히 특별하게 네. 어떤 특혜나 이런 거 받지 않고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그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뛰었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검찰의 어떤 표적 수사라는 것이 이제 이분의 어떤 주장이고. 네. 그렇게 해서 경남 기업은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했지만 성전 회장의 말에 따르면 했지만 지금은 법정 관리에 들어간 상태죠. 네,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관리 들어가고 이제 뭐 주식 시장에 이제 상장 폐지까지 되고. 네. 그 성완종 전 회장이 이끌었던 경남 기업 자체가 굉장히 아까 역사도 오래됐지만 그 과정에서 경영상의 부침도 굉장히 많았고. 네. 2005년에 256억의 어떤 단기 순이익을 낸 회사였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익도 꾸준히 올렸고요. 2009년에 아까 1999년에 이제 1차 워크아웃을 들어갔고 네. 2009년에 다시 한번 두 번째 워크아웃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0년에 428억의 적자를 기록한 다음에 네. 내부 어떤 여러 열심히 했던 또 구조조정을 또 해서 2011년 5월에 워크아웃을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부동산 경기 뭐 불황에다가 뭐 또 이제 뭐 금융위기에 또 터지고요. 네. 뭐 그다음에 베트남 건설사 이런 쪽에도 부진이 겹치면서 2013년 10월달에 또 한 번 세 번째 워크아웃에 들어가는데요. 아, 세 번째 워크아웃이요? 그렇습니다. 워크아웃을 네. 세 번을 이제 들어갑니다. 웬만한 기업들은 한 번 워크아웃 들어가서 회생하기 쉽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이 네. 여기는 이 경남 기업은 세 번째 워크아웃을 이제 2013년 10월 말에 들어가게 됐고 2013년과 2014년에 그 4천억 넘는 단기 순손실을 기록한 다음에 네. 결국은 지난 3월 달에 영업 손실 누적이 계속 쌓이면서 결국은 완전 자본이 완전히 잠식돼 버린 네. 그런 상황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4월 7일 날 네. 법원에서 경남 기업에 대한 법정 관리 개시를 결정을 하고 이성희 씨라는 새로운 제3자를 갖다 법정 관리인으로 임명을 합니다. 네. 이게 4월 7일이고요. 4월 7일 이 이성희 씨가 법정 관리인으로 임명이 되고 4월 9일 날 네. 경남 기업에 첫 출근하는 날이에요. 근데 그날 성완종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아, 4월 9일이 또 이성희 씨가 법정 관리인인 이성희 씨가 처음 출근하는 날이었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남 기업 입장에서 뭐 다시 새롭게 한번 또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날에 네. 그 당신의 했던 그 회장이셨던 회장으로 네. 모셨던 그런 분이 성완종 회장이 이제 그 검찰 수사의 그런 부분에 뭐 분위기에서 이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네. 이 경남 기업의 법정 관리 들어갈까지 또 이 굉장히 말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경남 기업 이제 채권단하고 기업 회사 워크아웃을 한 다음에 채권단하고 네. 이제 자금을 받아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기업을 좀 살려보려고 성완종이 열심히 뛰어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채권단하고 경남 기업하고 그 자금 지원 회의를 하던 날 성전 회장의 그런 자원 외교 개발 비리 의혹이 딱 불거지고 검찰 압수수색이 딱 들어옵니다. 네. 결국은 채권단이 자금 지원을 할 수 없다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그냥 법정 관리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네. 결국은 그렇게
검찰 압수수색까지 받고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성완종 회장이 회사 경영권과 지분을 다 포기하고 제발 좀 우리 기업이나 우리 경남 기업만 살려달라 이렇게 네. 막 그 주변에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인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막 그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네.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뛰어다닌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들어가 버리면 사실상 경남 기업은 이제 문을 닫는 그런 수순을 받게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구속에 대한 굉장히 압박감도 컸던 것이고 그래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떤 그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이제 궁지로 내몰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은 성 전 회장이 어떤 정치권에 그런 희생당하는 네. 뭐 사정정국에 희생당하는 거기에 대한 억울함도 있었지만 자신이 구속이 되면 경남 기업 자신이 아꼈던 경남 기업을 다시 회생시킬 수 없다는 그렇죠. 그런 두려움도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 사건 재계 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흉흉하죠? 흉흉하죠. 뭐 네. 기업 쪽 분위기는 이번에 지금 그 겉으로는 뭐 입장이나 반응은 별로 이제 자제하는 네. 내지는 않고 있는데요. 좀 더 얘기를 들어보면 어제 뭐 살짝 제가 전화 돌려봤습니다만 네. 내부적으로는 또 터질 게 터졌다 이런 분위기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올해 들면서 이제 정부가 기업들 상대로 이렇게 대대적인 사정 분위기를 만들어 오지 않았나요? 네, 지금도 뭐 수사 선상에 맞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올라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번에 그 성완종 회장 같은 경우는 거의 전형적인 자수성가 기업인인데 네. 그런 자수성가한 기업인에 대한 어떤 그 죽음 자체를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시선이 많고. 또 하나는 이제 그동안 항상 얘기해 왔던 그런 그 정치자금 문제, 기업들의 네. 정치자금 문제. 과거보다 분명히 많이 투명해졌지만 이 기업인의 어떤 그런 불법 정치자금 문제 이것이 또 다시 이제 불거지면서 네. 기업에 대한 어떤 국민적 불신 이런 것들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그러게요. 뭐 지금 시선도 있습니다. 네, 네. 언론 보도나 뭐 이런 걸 보면. 뭐 제2의 차태기 사건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죠. 이게 네. 뭐 2002년 대선 당시 뭐 LG에서 150억을 트럭에 담아서 그렇죠. 차떼기를 했던 네. 그 또 기억을 많은 분이 떠오르실 것 떠올리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도 네. 거기에 대해서 많은 걱정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성 전 회장 그 인터뷰 때 나왔지만 그게 이제 2002년 뭐 그랬잖아요. 네. 그 2006년 7년 그다음에 뭐 나름대로 뭐 깨끗한 그 선거 깨끗한 정치 뭐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기업인들 네. 그리고 정치인을 상대로 했던 이런 돈 문제는 쉽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잘 정말. 네, 뭐 검찰에서 어떻게 수사를 하는지 좀 더 계속 주시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검찰에서는 경남 기업 말고 포스코 그리고 뭐 다른 기업들 뭐 이런데도 수사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이번 성완종 리스트 이건 하나만으로 지금 검찰 쪽에서 이제 별도의 특별 수사팀을 꾸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완종 리스트 하나만으로 별도의 수사 특별 수사팀이 있고 이제 이 검찰 수사가 이제 이게 지금 어디로 어떻게 튈지 지금 아직 예측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앞으로 네. 계속 이제 뭐 검찰발 이제 이런 조사 내용들이 좀 나올 텐데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검찰이 기업들 압수수색 그 지금 사정 드라이브를 건 지 한 달이 넘었는데 네. 지금 여기 이 기업들 압수수색해가지고 나온 게 지금 큰 뭐 성과가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그러면서 이제 성완종의 어떤 정치 불법 정치자금 리스트가 팍 튀어나오면서 네. 지금 기업들 수사는 기업들 수사들이 좀 더 오래 갈 가능성이 크고 네. 또 이외에 또 별도의 어떤 그 정치인 정치자금 또 이 문제 기업의 어떤 정치자금 문제도 또 하나의 또 그 투트랙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또 다른 기업에서 터질 수도 있고. 맞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죠. 네네.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이미 이제 경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그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그 경남 기업과 관련된 이 건설 회사는 이 하도급 협력업체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제 이쪽에 아마 협력업체들이 1,8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대금을 제때 받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막 연쇄 도산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이 경남 기업의 이 법정 관리와 그다음에 협력 업체 하도급 업체들의 어떤 그런 연쇄 도산 문제도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포스코 뭐 좀 동국제강 뭐 SK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대기업들도 지금 아마 검찰 수사가 계속 아마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런 사정 드라이브와 그다음에 이 기업들의 불법 정치 자금 문제 그리고
관련해서 네. 이런 어떤 그 국민적인 어떤 또 다른 어떤 불신 문제, 정치권이든 뭐 기업이든 이런 것들이 참 또 한 번 계속 또 이슈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경남 기업의 접대비가 늘어난 시기와 대선과 뭐 정치 일정과 맞물려 있는 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검찰에서 이런 것도 조사를 할지 좀 더 지켜보고요. 아, 경남 기업을 아꼈던 성한종 전 회장이 구명 운동을 위해서 또 얼마나 애를 썼을까라는 네.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철 오마이뉴스 경제 부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최병석입니다. 저는 최근 대한민국 쓰레기 시멘트의 비밀이란 책을 출간했는데요. 오마이뉴스 10만인 리포트에 연재한 기사를 다듬어 책을 펴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발암물질 가득한 쓰레기 시멘트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지요. 요즘 급증하는 아토피, 피부염 등이 쓰레기 시멘트와 전혀 무관할까요?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읽으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이 쓰레기 취급당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이 책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오마이뉴스가 없었으면 세상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시멘트 재벌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이런 글을 받아줄 수 있는 우리나라 언론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권력과 자본에 맞서 당당한 오마이뉴스를 만드는 10만인 클럽에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사와 책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동참해 주십시오. 저도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